네,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 대중들을 잘 이끌어 주시는 한주 정암 혜성스님께 감사합니다. 또 함께 원만하게 잘 살아주시는 우리 대중스님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대중, 우리 법우 형제 여러분들의 응원이 제가 여기에 있게 한 것 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개월 동안 어떻게 보면 힘들었다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참으로 보람이 있었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의 뜨거운 성원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합장을 올립니다. 오늘은 마라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라가 누군지 아시죠?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기 직전에 방해했던 마왕 파피아스, 그분을 마라라고 합니다. 마라. 마왕 파피아스가 어떤 존재인지 생각해 보셨어요? 마왕 파피아스는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가는 길마다 늘 방해하는 존재였어요. 어떻게 보면 마왕 파피아스만이 마라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는 길을 방해했던 이는 마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표적으로 대화닷다가 있죠. 대화닷다가 있는데 대화닷다 이야기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 드린 적이 있으니까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다리라는 여인을 아십니까? 순다리라는 사와띠에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 있었어요. 네, 부처님의 제따와나, 제따와나를 중심으로 한 부처님 제자들이 날로 깨달음을 많이 얻고 점점 법력이 출중해져서 그 사와띠 일대에 가장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제자가 아니면은 약간은 먹고 살기가 힘든 그런 정도까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외도들이 부처님을 음해할 궁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외도들이 이 부처님 세력을, 부처님의 제자들을 막지 않으면 우리들이 모두 굶어 죽게 생겼다 라고 생각하고는 음모를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순다리라는 여인을 이용하기로 해요. 이 순다리가 아주 아름다운 여인이기 때문에 일종의 미인계를 쓰면 천하의 부처님도 이 순다리라는 여인의 미모에는 꼼짝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순다리라는 여인이 원래 외도였습니다. 외도를 믿는 그런 외도 신도였습니다. 그 순다리에게 외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부처님의 제자들이 고따마 부따의 제자들이 지금 완전히 이 사바티를 장악해서 우리들은 설 자리가 없느니라. 네가 좀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니까 순다리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면 해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다리에게 너는 날마다 사람들이 나올 저녁 때 무렵 부처님에게 법문을 듣고 나올 무렵에 너는 제따와나로 들어가는 척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이 나올 때, 사람들은 이제 부처님 법문을 다 듣고 퇴근할 때 이 여인은 오히려 제따와나 쪽으로 들어가는 척한 겁니다. 사실은 들어가진 않았어요. 그러다가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아니 이 시간에 우리들은 법문 듣고 나오는데 왜 어디로 가세요? 라고 물어보면은 순다리는 저는 고따마 부처님을 뵈러 가는 길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침이면은 일부러 사람들이 보이는 길을 따라서 제따원에서 나오는 척이에요. 그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사람들이 물어보면은 어디 갔다 오는 길이에요? 예, 제따원에서 부처님을 뵙고 오는 길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하다 보니까 이 사와띠 일대에 이상한 소문이 퍼졌어요. 순다리가 밤마다 부처님을 만나고 온다 라는 소문이 퍼지게 된 거예요.
그 소문이 자자했을 무렵에 매도들이 이 순다리가 또 제따와나 가는 척하고 살짝 빠졌을 때 그때 이 순다리를 살해합니다. 순다리를 살해하고는 이 순다리를 제따와나 안에 있는 당전이라고 간다쿠티 부처님의 거처 있잖아요. 부처님의 거처 그 근처에 있는 쓰레기장에다가 버리고는 시체를 버리고는 한 꽃들로 꽃잎파리 같은 걸로 살짝 덮어놨어요. 그리고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소문을 내는 거예요. 순다리가 없어졌다. 순다리가 실종했다. 하고는 뭐 가족들에게는 실종 신고를 하게 하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당연히 나라에서는 수사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미 소문이 퍼졌잖아요. 순다리가 부처님을 만나고 온다는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파세나디 왕으로서도 제따와나를 수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제따와나가 와서 부처님께 고합니다. 부처님, 이곳은 성역이지만 지금 하도 소문이 이상한 소문이 많이 돌았기 때문에 이곳을 수색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부처님, 부디 허락하여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수색해도 줬어. 그리고 대중들에게, 비구 스님들에게도 너희들 방사 다 보여주고 다 보여주도록 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제따와나를 다 수색을 해봤어요. 그렇게 했더니 쓰레기장에서 당연히 시체가 나왔죠. 시체가 나오는 것을 보고 외도들이 엄청난 비난을 쏟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이 아름다운 여인과 관계를 맺었다. 이런 소문을 파다하게 퍼뜨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파세나디 왕도 참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파세나디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제따와나에 계시는 스님들의 소행일 것 같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하 대신들을 시켜서 또 여기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경찰들을 시켜서 한번 샅샅이 조사해봐라. 응? 민심을 샅샅이 잘 살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순다리를 죽였던 사람들 일종의 청부살해회를 한 거예요. 순다리를 죽였던 그 일종의 양아치라고 해야 될까요? 건달패들. 그 건달들이 어느 곳에서 술을 한잔 하면서 막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가 순다리를 죽였느냐 내가 순다리를 죽였느냐 하면서 서로 옥신각신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서 왕에게 바칩니다. 그러니까 왕이 조사를 해보니까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결국엔 외도들의 음모에 의해서 이런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도들을 불러들이게 합니다. 그걸 주모했던 외도들을 불러들여가지고 그 외도들에게 거리 곳곳에 외치고 다니게 합니다. 우리들은 순다리를 이용해서 부처님을 모함했다. 우리들은 큰 죄를 지었다. 라고 외치고 다니게 해요. 그리고는 형사처벌을 받게 했다고 합니다. 바로 이런 순다리 같은 여인 또는 그 외도들이 부처님께는 말하였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 가시는 길을 늘 방해했던 존재. 그런데 그런 존재들만 말하였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우리 여기 가까운 곳에 올림픽공원에서 시타르타라는 뮤지컬을 한 적 있죠? 그 뮤지컬에서 보면은 마라가 단지 마라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가시는 길, 다시 말해서 대중교화의 길, 중생교화의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것이 굉장히 많았어요. 대표적으로 누구였느냐? 아버지였어요. 아버지는 어떤 분이었냐면 아버지는 부디 우리 시타르타가 천륜성왕이 되어서 우리 카필라바수트를 대국으로 만들어주었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었어요. 전륜성황이 되거라. 이게 아버지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부처님은 카필라바스토 한 나라의 국민들을 위해서 봉사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모든 생명체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의 카필라바스토 국민들만 위해야 한다는 것, 그런데 아버지의 육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질긴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와의 정, 아버지의 바람, 이것도 부처님한테는 마라였어요. 그게 마라였고요. 물론 당연히 어머니도 마라였겠죠. 아버지, 어머니는 같은 거예요. 거기서는 어머니는 크게 부각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어머니, 낳으시는 어머니 말고 기르시는 어머니도 마찬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도 마찬가지. 아내도, 아내와 아들, 아내와 아들도 마찬가지로 육친의 정이 있잖아요. 응? 아버지 부양해줄 아버지가 떠난다는 것이 아들에게는 엄청난 슬픔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무중생들을 위해서 떠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육친의 정 때문에 쉽게 가기가 어려웠어요, 사실. 마찬가지로 육친의 정도 마라였다는 거예요. 부처님 가는 길에 마라였어요. 그리고 또 있습니다. 그 뮤지컬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친구가 누구냐면 찬나였어요, 찬나. 찬나는 마부 찬나예요. 마부 찬나가 부처님 가는 길마다 늘 수행했던 친구잖아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사대문을 구경할 때도 마부 찬나가 데리고 다니고 또 세상 일에 대해서 얘기해 줄 때도 마부 찬나가 얘기를 해주고 그랬기 때문에 부처님에게는 누구보다도 친한 친구였어요. 그래서 마부 찬나도 마찬가지로 항상 시타르타와 같이 다녔기 때문에 시타르타가 없는 세상은 자신에게 너무 횡한 황무지와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찬나를 버리고 떠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친구 간의 정, 우정.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사로운 우정도 부처님께는 마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시타르타에서 또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누구냐면 빈비사라 왕이에요. 빈비사라 왕은 다 아시죠? 빈비사라 왕은 마가다국의 왕이었는데 마가다국은 그 당시 호살라국과 더불어서 가장 강대국이었어요. 실제로 마가다국이 최고로 강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호살라국도 마가다국이 멸망시키니까요. 네, 이 마가다국왕의 국왕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께서 수행하시고 계시는 곳을 부처님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에는 이제 시타르타 수행자 시타르타였습니다. 시타르타가 수행하고 있는 판다바 산에 와서 시타르타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당신은 내가 보기에는 대단한 혈통으로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혈통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 주십니다만 아주 고귀한 혈통으로 보이고 또 그 능력도 아주 출중해 보입니다. 당신이 지나가는 것을 보니 당신의 그 아름다움이 당신이 가는 그곳의 상당 거리까지를 환하게 비추는 것을 보았습니다. 당신은 분명히 이 세상을 고루고루 비춰줄, 환하게 비춰줄 전륜송왕이 되실 겁니다. 부디 저와 함께 이 나라를 통치하십시다. 제가 이 나라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다국은 카필라바스트는 그냥 지방,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지방 한 도 정도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마가다국은 대국이었습니다. 그 대국의 반을 준다는 것은 전륜송왕의 꿈을 단번에 이룰 수도 있는 엄청난 제안이었어요. 근데 부처님께서는 바로 거절하시죠. 내가 그야말로 육친의 정도 끊고 반드시 왕위에 오를 그런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버리고 저는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런데 당신의 작은 나라를 탐해서, 작은 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 사실은 작은 나라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의 입장에서는 작은 나라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부처님의 포부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마가다국조차도 작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의 작은 나라를 제가 탐해서
출가를 포기하겠습니까? 수행을 포기하겠습니까? 언감생심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왕이 오히려 더 큰 존경의 뜻을 표하고 당신이 뜻을 이루시거든 깨달음을 이루시거든 정도하시거든 부디 저부터 찾아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하고 떠나잖아요. 바로 빈비사라 왕의 권력, 우리 모든 사람들은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어요. 권력, 육친의 정, 자식 간의 의리, 친구 간의 의리 이런 것들이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큰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마라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라의 의미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불광사가 나아갈 길이 굉장히 험난할 수 있어요. 이 길에도 정말 만만치 않은 마라가 등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마라를 어떻게 물리칠 것인지 저는 의외로 간단하다고 생각해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오히려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당신의 원력을 생각하셨잖아요. 당신의 원력은 뭡니까? 성도에서 깨달음을 이루어서 중생을 교화하는 것이잖아요. 중생 제도하는 것이잖아요. 그것 외에 다른 것에는 일체 한눈을 팔지 않으면 간단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잠깐 권력이라는 것도 괜찮겠지. 우리 인간적인 정도 생각해야 돼. 친구 간의 의리도 생각해야 돼. 이런 쪽으로 말려 들어가기 시작하다 보면은 어느새 자기가 본래 가고 있는 길을 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해는 그런 목표를 분명하게 세우고 불광이 나아갈 길 분명하게 세우고 견눈 주지 말고 그냥 곧바로 나아가자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다음과 같은 일에 좀 중점을 둬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토요보패를 활성화하겠습니다. 토요보패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토요보패가 불광법회를 파괴하려는 공작이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상은 전혀 사실이 아니죠. 어떻게 보면은 불광사가 일요법회를 불가피하게 하기 힘든 상황이 됐을 때 할 수 없을 때 이 토요법회를 불가피하게 진행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궁여지책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토요부패를 계속 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 이제는 주 5일제가 정착이 되고 있잖아요. 예전에 일요일날 하루 쉴 때하고 주 5일제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 5일제가 정착되고 보니까 금요일까지 일하고 부지런히 일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토요일날 바로 종교행사를 하고 그 다음에 쉬게 된다면 훨씬 적절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토요법회가 어떻게 보면 생존책으로 우리 불광이 살아남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선택한 것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까 오히려 토요법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에 적합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토요법회를 활성화하는 것 여러 각도로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우리 법우 형제님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지금 작년에 교육을 시작했는데요. 올해는 불교대학 선제대학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불교대학 오랫동안 재개하지 못했죠. 불교대학 설사 작은 규모가 될지라도 반드시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선제대학, 우리 액티브 실버란 말 들어보셨어요? 액티브 실버, 아주 활동적인 실버 세대. 여기도 지금 액티브 실버들이 많으시잖아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실버 세대 같이 보이지도 않아요. 좀 한 30, 40대 청춘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분들이
우리 삶을 더 보람있고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해요. 그분들에게 맞는 교육, 그 교육을 선재대학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재대학을 재개할 거고요. 그리고 불광 창립 50주년 기념행사, 불광이 창립돼서 50년 동안 전법활동을 했다는 거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우리 한국불교 전법 역사에서 획기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50년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분열되어서 싸우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우리 큰 스님께 정말 면목이 없는 일입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는 화해하자 그런 것은 아니고요. 진짜 문제가 무엇인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걸 정말 냉철하게 한번 찾아보자는 거죠. 그래서 창립 50주년 기념 행사는 무조건 우리 잘했다, 축하한다 이런 이야기를 아니에요. 우리를 냉철하게 살펴보는 행사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학술 행사가 될 수도 있거나 학술 행사가 될 가능성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그와 더불어서 한국 불교가 나아갈 길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불광사를 지역민들의 문화 향수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문화 도량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예산도 들어가고 노력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많이 할지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할지는 모르겠지만 최소한일지라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좀 부족한 것은 또 새해 내년에 또 좀 더 보강하더라도 우리 불광을 불광사를 문화도량으로 만드는 일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가지, 첫 번째로는 토요부패를 활성화할 것이고, 두 번째로 불교대학 선재대학을 재개할 것이고요. 불광 창립 50주년 기념행사를 통해서, 기념사업을 통해서, 행사라기보다는 사업이 좋겠네요. 기념사업을 통해서 우리 불광이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불광사를 지역민들이 문화 향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약속을 드립니다. 네 이 일에 있어서 반드시 마라가 준동을 할 것입니다. 근데 이 마라, 우리는 외부의 마라에 대해서 너무 겁을 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있는 마라예요.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이루기 직전에 마라가 등장했다고 했는데요. 그 마라의 군대가 뭔지 아십니까? 실질적으로는 탐진치였어요.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으로 파생된 다른 것까지 합쳐져서 12가지를 마라의 군대라고 이야기해요. 마라의 군대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라의 군대는 마군이라고, 마군이죠, 마군. 마군에서 마군이가 나왔습니다. 우리 마군이 세자로 이야기했잖아요. 엄밀히 말하면 부자였을 거예요. 이건 정확하게 지금 제가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만, 마군이, 이 세자는 마군에서 나왔을 거예요. 마라의 군대. 마라의 군대의 그 병력이 뭐냐면요, 탐진치 삼독이에요, 실제로. 탐진치 삼독은 어디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실제로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는 중시해야 될 겁니다. 내 안에 있다는 것. 내 안에 적, 내 안에 마라를 물리치게 되면 저는 불광의 앞길은 반드시 밝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바로 그거예요. 저 밖에 있는, 멀리 있는 마라를 물리치려고 하지 마시고, 물론 그 부분도 아까 순다리 같은 마라도 물리쳐야 될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 진정으로 어려운 상대는 내 안의 마라이다. 우리 내부의 마라이다. 올 한 해 내부의 마라를 물리쳐서 우리가 굳건해지면 내부의 적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돼. 우리 내면의 마라, 내부의 마라를 물리쳐서 우리 불광을 굳건하게 만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서 같이 하시겠습니다. 불광을 믿자. 불광을 알자. 불광을 지키자. 불광을 살리자. 네, 감사합니다. 마반자 바람일.